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8월 3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8월 첫째 주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뭐 배당이 고배당도 터지고 중배당도 터지고 댓글이도 들어오고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3경주 먼저 1번 2번 대끼리 적중으로 한방 시작을 했죠. 3.1배 뭐 5번 크레이지레어 3상승 5.9배까지 뭐 돌돌말이 적중이긴 합니다만은 배당이 워낙 덜덜해 가지고 자 3경주 지나고 이제 6경주였습니다 1번 카론 투데이는 대가리다. 후차권이 뭐 7번 용비칸, 10번 희망가람 이런 놈들이었는데요. 7번 용비칸은 꺾었고 4번 운주질주도 꺾었고 자 그중에 우리 아나짜리 3번마 브라운 펠컨이 들어오면서 15.0배 10번 희망가람에 3복승 21.9배 쌍승식은 뭐 뒤집혔는데 59.4배나 나왔네요. 3번 브라운 펠컨이 거의 백판이었죠. 1번, 3번, 3번, 1번. 15.0배짜리. 자, 그 다음에 부산 9경주였습니다. 3쌍승까지 여기서 상한가 가까이 한방 때려 먹었죠. 2번 퀸 오브 드래곤, 8번 썬더가이, 2번, 8번이 최저배당 대길이 빨렸는데 자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노린다 김동영의 3번 금화 프리시드였습니다. 자 역상복 대가리로 3번 금화 프리시드의 2번 퀸 오브 드래곤 상복식 3번 2번 거기에 1번 강서불패까지 15.2배 완장에 3복 16배 3장승은 109.2배 109.2대. 야, 이게 3쌍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 3번, 2번, 15.2배 쌍복 뒤집어서 완짱으로 때렸고요. 12경주 A급 승부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자, 6번 뭐 본다이아를 제가 의심한다 그랬죠. 아나짜리 하나 노린다. 본다이아가 역시 2차까지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조철의 달러박스 8번마 마가리따와 역시나 초반에 늦발을 했음에도 차분하게 추입으로 날라오면서 여유롭게 대가리 치더라고요. 쌍복 18번, 6번 한방 마가리따의 본다이아 18.8배짜리 자 완장으로 갔다 시절이 조졌습니다. 제 정도로 찍어 먹었는데 뭐 역시나 끝나고 아쉬운 거는 매주 마찬가지죠. 조금 더 맞췄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추천 경주가 과천 1578 부산은 245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여전히 문자 신청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휴가 때문에 그런가요? 자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월정의 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입금 후에는 꼭 입금자 성함 부탁을 드리고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걸리면 상한가 1억 조철의 문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승부에서 실패를 했는데 내일 과천 첫 승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 여기 1경주가 원래 좀 부담이 가지만 그래도 먹을거리가 있으면 때리고 들어가야죠. 자 9번마 글로벌 타임
문재인이가 역시 세긴 셉니다. 이게 최저배당 대가리로 갈것 같은데요. 자, 과천 일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다. 이게 글씨가 이렇게 뻑뻑하네요.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다. 자, 요거 오늘 금요경마는 첫 승부 실패를 했지만, 자, 요거 과천경마는 첫 승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자, 이 9번 마 글로벌 타임이 현장 가면 이게 무조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어찌됐건 대가리가 팔려. 이게 원래 그 CC용 기수가 타기로 돼 있었는데, CC용이가 갑자기 고백홈 했죠. 돌아가가지고 문세영이가 급작스럽게 기승을 합니다. 주행심사로 CC용이 잘 받아놓고는, 자, 문세영 기수가 토스를 받았는데, 애는 골마겸도 좀 있었고, 근육통이야 뭐 금방 났는데, 골마겸이 아직 어린 말이기 때문에. 자, 9번 마 글로벌 타임.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기본기는 있는데, 조건이 이번에 너무 안 좋다. 기본 능력은 있는데. 자, 코스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 그죠? 얘가 첫 번째 주행심사. 발주가 안 됐어요, 발주. 발주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 봐야 느렸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대가리 팔리고, 초반에 쭉 후미로 밀리면 이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문세영이 인기 1위 9번 글로벌 타임을 때려잡으러 갈한 마리, 역장보까지 때릴 한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뛰어봤던 3번마 천공의 섬, 어디 가나 동생 어디 가도, 그다음에 경주 경험 있는 6번 롱런 불패, 뭐 10번마 오렌지 타임, 뭐 이런 말들이죠. 자, 요 중에 한놈 강하게 노릴 놈이 있습니다. 자, 그 놈을 놓고 역상복으로 뭐 9번 글로벌 타임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에 좀더 신경이 쓰이는 한 마리, 짭짤한 배당이 기다리는 한 마리가 있다. 그래서 완장으로 중배당으로 한방 스타트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금요경마 좀 못마땅했던 거 토요경마에서 첫 승부 한번 시원하게 잡고 갑시다. 자, 일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입니다.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네,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혼전이에요. 자, 이 10번마 로열 베스트인데요. 자, 요것도, 원래는 요것도 시시황이가 타기로 돼 있었는데, 자, 효정이로 요것도, 급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시시황이가 계속 팔렸죠? 계속 부러졌어요. 자, 그런데 계속 대가리로 팔립니다. 얘가 약간 57kg 부담중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뭐 꾸준하게 뛰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결정타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10전 중에 1승밖에 없는데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승부 우리 글로벌 타임 문세영이 조건하고 똑같아요. 발빠른 선행마가 아닌데 코스 외곽으로 밀려있지, 부담중량 높지, 결정력 없지, 여러 가지 악재가 껴있는데, 그래도 딴 놈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10번마 로열 베스트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보고 이제 등 떠밀려 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봅니다. 자, 10번 로열 베스트. 이거 부러질 확률이 반반이다. 부러질 확률이 반반이다. 자, 그러면 야, 10번 로열 베스트가 아니라면 얘가 대가리로 팔린대요. 그럼 2번 다나은 렉스, 얘가 또 대길입니다. 용분이 대길이죠. 승군전이지만 뭐 직전 경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요번 경주 노리는 놈은 완전 아나짜리다. 10번, 2번 뭐 이런 마필들이 아니고 10번, 2번 좀더 따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아나짜리를 메인승부 대가리로 한번 노리고 갑니다. 자, 오경주 예측권 20장. 토요경마 첫 번째 메인승부 상한가 한번 달릴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7경주 들어갑니다. 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이번 경주도 한 놈이 딱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뒤집어진 한 놈이 있다. 딱 걸렸다. 배당판이 보면은 어지럽게 팔리고 있죠? 어지럽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2번마 예술이야 또 용근입니다.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요. 자, 예술이야 선행 출항에 나갈 수도 있고 안쪽 게이트에서 뭐 선입전개도 가능하고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얘 4군에 올라와서 조금씩 한계를 보입니다. 직전 경주도 그야말로 이빠이 갖다 조졌죠. 그 전경주 잘 뛰었기 때문에 이빠이 갖다 조졌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뭐 예술이야 이름 그대로 뛰었다고 보기에는 좀 한타가 모자랐습니다. 자, 얘가 일단 조건은 좋아서 대가리로 팔리는데 제가 아까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올려드렸습니까? 최근에 뒤집어진 한 놈이 있다. 직전 경주 주시가 완전히 올랐고 상태도 그야말로 짱짱하다. 요번 경주 한번더 그림 같은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아나짜리를 놓고 자, 2번마 예술이야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겠다. 오늘 두 번째 달러박 승부는 자, 2번마 예술이야가 아닌 새벽 조교시에도 아주 펄펄 날라다닙니다. 조교시 모습도 펄펄 날라다니고 이제 걸음이 확연히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였죠. 대번 경주 잘 째려보시면 한 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놈을 놓고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번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였고요.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 바로 뒷경주,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요거 두 번째 메인인데요. 또 문세영이죠. 9번 마 거센 반격. 얘가 또 대가리로 팔립니다. 뭐 팔릴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9번 마 거센 반격. 분명히 조건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문생이가 헤쳐갖고 잘 헤쳐나올, 그럴 능력은 갖고 있는 기수지만, 말이 안 따라오면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안 따라오면. 최근 경주, 끈끈한 모습으로 두번 모두, 형철이가 한번 들어오고, 용근이가 한번 들어오고, 자, 대가리를 못 치고 꼭 따여요. 앞에 선행을 갔는데 꼭 따입니다. 꼭 따여요. 그리고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요번 경주 전개가 좀 불안해 보인다. 전개가 좀 불안해 보인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 9번 마 거센 반격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대가리인데, 요번 경주 좀덜 팔리고 안 팔리고. 잠깐만요. 이 에어컨이 갑자기 꺼졌네요. 이놈의 에어컨이 하루 종일 켜놨더니 9번 마 거센 반격 때려잡으러 갈한놈 분명히 이 안에 숨어있다.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9번 거센 반격은 뭐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는 팔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최적의 조건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맞췄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 조건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요 조건을 맞춰서 나온 놈. 요게 힌트입니다. 요번 경주 우승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 갖고 나왔다. 계속 센편성에서 싸워왔던 한 놈. 요 달러 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걸어 볼 테니까요. 요 달러 박스 하나 꽂히면 뭐 마무리 상한가 기분 좋게 아마 드시고 갈 겁니다. 자, 과천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두 개, 세 개죠. 2, 4, 5. 부산 2, 4, 5인데요. 부산 경마 오늘 재밌습니다. 먼저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육군 1600 별정 A형이고요. 자, 2, 4, 5. 2, 4, 5. 아, 이 2경주가 메인이네요. 제 4경주, 5경주라 그랬는데 2경주가 메인입니다. 2경주, 5경주. 제 요거 메인을 잘못 표시를 해놨네요.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2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자, 8번 마 최강 총알이 이거 완전히 뭐 똥말들 게임인데요. 똥말들 게임에 이상한 마필들 들어와서 터지고 그렇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이경주가 메인 승부다. 자, 20장. 오늘 과천 경마도 그렇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초반에 한번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8번마 최강 총알인데요. 얘가 보면 19전을 뛰는 동안 1승이 없습니다. 빵승이에요. 자, 최강 총알 19전 동안 2차 관문, 3차 관문. 요게 답니다. 19전이에요. 물론 상대가 워낙 약해서 대가리가 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도 말을 메리트 없게 대가리 놓고 가는 거는 쓸데없는 베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찾아보다 보면 분명히 지금 경주 자체가 지금 상당히 느려요. 4번 그린 레전드 같은 게 앞에 갈 편성인데, 그죠? 뭐 전개 조건 좋습니다. 4번 그린 레전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어메이징 컬린이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꼭 참고 있다가 날라올 수 있겠고요. 이 3번마 우상룡 같은 마필도 선입 전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죠. 흐름이 완전히 느리기 때문에 앞에 좀 붙일 수 있겠고. 자, 4번 그린 레전드는 발 빠른 마필들 없는 틈을 타서 또 선행 트라이 한번 갈수 있겠고요. 6번마 디바인 킹덤, 7번 얼루어. 자, 이것도 이제 공백 이후 세 번째 경주인데, 8마리 단촐한 출주기 때문에 발주만 잘 나오면 얼루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8번 최강 총알, 그렇고. 자, 요거, 아쉽지만, 배당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8번 최강 총알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려도 좀 긴가민가하게 팔릴 겁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은 높은데, 그렇게 고배당으로 터질 것 같지는 않고, 한 20배, 50배, 20배에서 한 50배. 요 정도에서 터질 것 같습니다. 20배에서 50배. 자, 요런 게 조철의 메인 승부, 승부처죠. 20배에서 50배를 한번 때리는, 자, 그런 경주. 자, 부산 이경주 혼전이고요. 변마들 잔치인데, 자, 우리는 메인 승부로 자신 있게 한방 때려 먹을 수 있겠다. 조철이 노리는 마필 한 마리가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자, 공엄을 놓고 자신 있게 역상복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4경주 봅시다. 4경주. 이경주가 메인 승부고, 사경주는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찍어 먹기. 자, 9번마 블레이징맨. 오랜만에 대가리 한번 인정을 하겠습니다. 9번마 블레이징맨. 역시나 상대도 약하고, 앞선 전개 가능하고 해서, 오늘 찍어 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 먹기 승부. 찍어 먹기 승부인데요. 9번 블레이징맨을 놓고 요거는 후착을 골라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블레이징맨.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서둘러서 타는 송경윤이보다는 차분하게 말 가는 대로 몰아주는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블레이징맨을 놓고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요.
먼저 일감으로 보이는 놈이 10번마 굿댓이죠. 보시기. 이 여시기가 요즘 왜 이렇게 예전처럼 아주 아리빠리하게 좀잘 타고 왔었는데 이놈은 군대 갔다 와서 조금 멍해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유식이가 기승을 한 굿데디 대끼리로 팔리는데 뭐 무시 못할 상대 마필이죠. 직전 경기 인기 8위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무빙이 통하면 요놈 대끼리고 자, 무빙 하다가 못 넘어가면 부러지는 거고. 아무튼 직전 경주는 걸음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은 받쳐만 가는 막번이다. 이거 9번, 10번 때리려고 제가 승부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9번 블레이징 맨을 놓고 배당짜리에다가 한방 때리고 10번 굿 때리는 방어막권으로만 간다. 이렇게 한뭐 10배 언저리에서 10배 언저리에서 아마 한 방짜리 나올 듯합니다. 찍어먹기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구창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혼전이에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눈에 쏙 들어오기를 하는데 이놈에게 이김이 뛰면은 어리버리하게 막 엉뚱한 결과로 나오는데 사람 돌아버리죠. 자, 그래도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경주가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이고요. 조철이 노리는 말들 기가 막히게 갖다 꽂을 때도 있고 먼 바닥에서 헤맬 때도 있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대로 결과가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좀한 2, 3주 멋진 거한 방이 잘안 나오는데 자, 요번 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8번마 대성드림이죠.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멀로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3번 게이트에서, 3번이었나, 1번이었나, 3번 맞을 겁니다. 3번 게이트죠. 3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최적 전개로, 경기 전개를 펼쳤습니다. 같이 뛰는 7번 운주마를 때려잡았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3kg가 좀 늘었습니다. 뭐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만은 마체가 좀 작아요. 437kg, 435kg. 외곽으로 좀 밀렸고요. 직전 경주만큼 편한 전개가 그려지진 않는다. 자, 그래서 자, 요번 5경주는요. 8번마 대성드림 너는 직전 경주에 잘 풀려서 들어왔다. 요번에는 내 차례다 하는 놈.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방 갑니다. 8번 대성드림은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박스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을 하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과천 1578, 부산 245, 그리고 메인이 과천 5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8월 3일 토요경마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